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인지라 우리 염승원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자, 오늘 50 지금 5분입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아시죠? 네. 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좀 강의 관련해서 AS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정말 많아요. 아, 질문이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 아, 좀 쉬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지난번에 네. 질문권 무제한으로 합시다 그랬는데 나는 염 부장이 아, 그건 안 되죠. 한 사람 한 명 원래 그것도 다른 데 유료야. 근데 쭉 넘어오더라고. 걸려들었어. 딱 그랬거든. 예. 주말 그냥 하루 동안 앞으로 계속 근데, 주말은 반납이야. 근데 이제 저는 아니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되게 질문 그 수준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정말 또 강의 내용 괜찮았다고 피드백 해주신 분도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강의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 우리 염 부장님, 네. 염 교수님입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질문은 모아놨는데 그 자주 겹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건 따로 제가 AS 영상을 아, 그 영상을 한번 찍읍시다. 네, 그거만 오케이. 모아가지고 따로 한번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아, 공통되는 질문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게 네. 자, 이제 뭐 오늘 일정 정도 예, 하고 바로 넘어갈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일정은 이제 오늘 중국의 이제 그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이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미국 이제 성인 1인당 이제 현금이 지급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서머 타임이 이제 시작돼서 미국 정시 새벽 5시에 마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폭스바겐이 파워 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같은 거죠. 그걸 오늘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오늘이요?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거기 관련된 이제 보고서도 있다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3월 16일 날 이제 미국 2월 소매 판매 발표되고 3월 17일 날은 이제 FMC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 이제 온라인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뭐 워낙 개인 투자분들이 많으셔서 관심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3월 18일 날은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열리게 되고 예. 국회 본회의가 이제 4차 재난 지원금 처리가 되니까 네. 지켜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관심 있으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 18일 상장이군요. 네,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 19일이고요. 근데 이건 주말인데 그래도 차세대 중형위성 이제 우리 한국에서 1호가 발사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말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쿠팡 얘기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보고서 중에 하나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비정상의 이제 정상화라고 기저효과보다 좀 크지 않을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의류입니다. 의류 명품 소비를 담당하는 백화점과 이제 의류 소비를 담당하는 그 프리미엄 아울렛 매출이 네. 최근에 급증하는데 이게 이제 단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게 아니라 2019년보다도 훨씬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이상이 좀 나오고 있다. 예. 실제 매출이. 그래서 명품 의류 화장품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발도 요새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뭐 최악이었죠. 신발이 사실 베트남 신발 수출액도 10% 감소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OEM 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1월부터는 수출액이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제 매출이 회복되면서
좋아지는데 아무튼 ODM 회사들 좀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 요새 보니까 기사 보니까 나이키 신발 가지고 한정판 가지고 그 신발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리셀 하면서 네. 그거 제가 전공이잖아요. 예. 뭐 10만 원짜리가 한 50만 원에 네, 그리고 많대요. 예,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 더 현대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매장에. 그래서 신발 쪽도 이제 작년에 어쨌든 좀 안 좋았지만 올해는 한번 좋은 흐름 기대해 보자는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 1분 남았는데요. 예. 열리겠네요. 플러스 오, 플러스네요, 의외로. 예. 플러스로 일단 시작할 것 같아요. 의외로 플러스라니요. 네? 아니 미국 나스닥이 좀 흔들려서 곧 올래는 하락이 맞아요. 의외로 플러스라뇨. 아니, 역시나 좋은 의미입니다. 예, 좋은.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또 왜냐하면 또 기대했다 실망할 수도 있어서. 예. 근데 일단 나스닥이 하락했는데도 우리 한국이 출발 상승 출발한 거 좋은 거죠 사실. 예. 근데 금리 아까 김일혁 팀장도 진짜 금리 오른 거에 비하면 나스닥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네. 그죠? 금리 그러니까 장중에는 급락이 있었거든요. 나스닥도. 그러니까. 예.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시장이 좀 적응 기회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금리 다 빼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증시는 현재 예상 지수는 지금 일단 8포인트 정도 예,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이 3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네. SK 하이닉스가 한 1% 정도 상승이 출발 지금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이 좀 상대적으로 출발이 좋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뉴스 나왔지만 5조 원 들여가지고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LG생활건 같은 이제 화장품 회사들도 조금 출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좀 하락 출발은 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출발 좋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한 1.8% 올랐고 KB금융이 한 1.5%. 그다음에 현대해상이 1.4%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 예, 약간 금융주 좋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수주단의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1% 정도 올랐고 역시 그 쿠팡 관련된 이마트가 1% 정도 올랐습니다. 뭐 아주 급등하는 기업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한 1% 내외로 좀 오르고 있고요. 약간 이제 밀리는 기업들은 오늘 이제 금호석유가 한 4% 또 SK 이노베이션이 한 2% 정도. 지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그 미국 조지아 공장 인수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강보합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코스피 종목 쪽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오늘 그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카지노 회사죠. 이 기업이 한 2% 정도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인 이제 종근당도 한 1.5%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뭐 후성이나 CS윈드 같은 기업들은 일단 1%에서 2% 정도 하락 출발을 좀 한 것으로 네. 코스닥 쪽으로는 좀 넘어오면 오늘 바이오가 좀 출발이 좋아요. ST팜과 네. 바이넥스가 한 3% 그리고 남북경협주인 그 아난티가 오랜만에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게임 출시 앞두고 있는 이제 컴투스가 한 2% 정도 상승한 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좀 하락하는 기업은 안내비 한 4% 또 에이스테크가 한 3% 정도 RFHIC가 한 2% 그래서 이 통신 장비 회사들이 조금 약간 밀리는 안내분 테마주죠. 네, 테마주 안내분 예, 정치 테마주 네. 사실은 원래는 보안 회사인데 네,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특별한 특징주는 뭐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마이너스 아, 다시 마이너스 났습니다. 코스피가 3049포인트 마이너스 6포인트 약보합 정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1% 정도 일단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흐름은 일단 뭐 보합권 내외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한 3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한 합쳐서 한 220억 정도 매도인데 일단 최근에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뭐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외국인 매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현재 한 250억 정도 코스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사료 업체들이 한 2% 정도 반등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1.3% 그리고 육계 아까 이제 뭐 닭고기 말씀하신 대로 육계 관련주가 오늘 조금 출발이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또 철강주,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 외의 업종은 대부분 하락인데 일단 정유 업종이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이노베이션 영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한 1% 정도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MLCC, 뭐 2차전지 이쪽도 출발은 좋았는데 일단 지금은 좀 밀리면서 약세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출발은 괜찮긴 했는데 그 성장주들이 다시 조금 이제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네.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의 낙폭 같은 것도 좀 눈에 띄네요. 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장 폐지에 대한 아, 그 우려가 있는 회사들 네. 왜냐면 그 사업 보고서 등 지연 제출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외 신청을 해서 네.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아,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그 강의를 안 들이 못 들으실 상황이면은 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사경인 회계사가 네네. 상장 폐지 시즌 돌아왔다 그래서 그 영상이라도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꼭 점검을 꼭 네. 해주십시오. 네. 3월 아마 6일에 아마 저희가 업로드했을 네, 뭐 겁니다. 관리 종목되고 상장 폐지 되면은 네. 진짜 공든탄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 3월 6일 저희가 올려드린 사경인 회계사 그 방송만큼 꼭 잊지 말고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준비하셨던 네네. 내용들 한번 또 살펴보죠.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하나 적어주신 것 중에 그 외국인은 이제 돌아오나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네. 3월 들어와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물론 최근에 또 한 이틀은 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기 때문이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그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미국의 성장이 더 기대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로는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중국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또 좋아지면 달러가 아주 강하기 힘들다고 적어주셨고 네. 미국보다 빠르지 않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8.4%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주도권이 1분기에는 중국, 2분기는 미국인데 3분기는 다시 중국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안화 강세 이렇게 되면 또 원화도 약세로 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달러 강세는 지배적이지 않을 것으로 적어주셨고 또 선진국과 신흥국 교역량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교역량이 회복될 때 원화가 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신 요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GDP 대비 지금 막대한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했을 때 달러도 지금 유동성이 또 너무나 풍부한 상황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는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개월 예상 이제 주당 순이익 관련해가지고 네. 전 세계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은 거기에 못 미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83% 수준. 그래서 오히려 국내 기업이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구매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S&P 500 그 기술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증가율이 2020년 11월 이제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한 후에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 2016년 이후에 국내 이제 IT 하드웨어 영업 이익과 이게 연관성이 되게 뚜렷하대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설비 투자가 S&P 500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건 한국의 IT 하드웨어 이익 개선에 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일단 원화 강세를 예상했고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한다 이런 좀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1125원과 1150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가 좋고 좀 더 떨어진 1100원에서 1125원으로 가면은 반도체와 가전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디든 다 좋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뭐 슈퍼 사이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기대하기 힘들다. 그 이유를 이제 대신증권의 김소연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면서 2010년대 같은 이제 2000년하고 2010년 10년 동안 슈퍼 사이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슈퍼 사이클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2010년,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10년 같은 유가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 생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은 2019년에 석유 순 수출국으로 이제 도약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그 후로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지금 100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는데 현재 유가 수준은 이제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을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규제하고 있거든요.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셰일 오일 기업들. 그럼에도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월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2022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모두 전월에 비해서 또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계속 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오펙과 별개로 지금 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네. 유가 상승을 좀 막는 요인이고, 농산물도 생산량이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무부의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뭐 소맥, 옥수수, 대두 생산량이 모두 전월에 비해서 상향 조정됐다고 하니까요. 농산물도 좀 위가 막힐 것 같고. 근데 가장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제 니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니켈 기술 발달. 이게 뭐냐면 최근 니켈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갑자기 잘 나가다. 니켈이? 네, 니켈이. 네.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스테인리스 및 니켈 생산 업체가 중국의 칭산 철강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중국 이제 배터리 업체의 그 니켈 매트라고요. 이게 순도 75% 이상이 되는 니켈 중간재입니다. 요거 10만 톤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10일 만에 무려 18%가 니켈 가격이 지금 폭락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형 니켈로는 아무 니켈을 쓸 수가 없고 이 니켈 매트를 통해 생산된 정련된 니켈만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을 이제 이 회사가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보다 니켈 생산 배용을 10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는. 네.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좀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 칭산 철강이 2021년 니켈 생산을 전년 대비 무려 70%나 증가시킬 것으로 그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원가 절감, 공급 증가가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니켈 매트는 어쨌든 이 니켈 재련할 때 나오는 중간 생산물인데 사실은 이게 순도가 높지 않아서 배터리 원료로는 그동안 안 썼대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칭산 철강이 이걸 배터리급으로 가공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엄청난 슈퍼사이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보고서니까 상당히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대부분 빅사이클 예상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아마 배터리 그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네. 뭐 내재화 된다는, 그러니까 그 저번에 테슬라처럼. 네. 배터리 뭐 자체 생산 그런 거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공개된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있을 폭스바겐 한번 배터리 데이 한번 그 내용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뉴스 나온 걸로는 아마 배터리 개발 생산 내재화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삼성증권의 조현열 애널리스트가 이제 폭스바겐 전략 관련해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서 나온 건데요. 현재 연간 천만 대 판매 중이거든요. 폭스바겐이 전체로. 근데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전기차 시장 선두주작 도약을 발표했고, 현재 2단계 진입까지 선언을 했고, 2025년까지 전기차 1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폭스바겐이 이제 추정한 배터리 수요는 이제 그 2030년까지 500만 대, 한 300기가와트 캐파가. 네.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EU가 발표한 배터리 2030에서 발표한 수요 대비해서 예. 한 12%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현재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리튬이온 배터리 그 노스볼트라고 스웨덴 그 기업도 하나 좀 투자한 게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그 퀀텀스케이프도 폭스바겐이 이미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 네. 그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현재 그 현대차는 EGMP 플랫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네. 폭스바겐은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온 모델이 ID3, ID4인데 요거를 내년부터는 미국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는 물량이 SK 이노베이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SK 이노베이션 물량은 어느 정도 2년인가 4년 정도 일단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확보는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D3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LG와 SK가 이미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폭스바겐이 계속 이렇게 그 투자를 좀 늘린다면 한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배터리데이 또 폭스바겐도 지금 테슬라에 뒤이어서 가장 이제 많은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니까 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저녁에 배터리데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건 뉴스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가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 두뇌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그 반도체 설계도 하잖아요. 사실 삼성이. 네. 근데 이제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 그 두뇌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용 칩 설계 과제를 이번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뭐 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따냈다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거니까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한번 좀 검색하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오늘 좀 통신 장비가 아까 빠지긴 하는데 네. 메리츠 증권의 그 정지수 연구원님이 이제 아까 잠깐 오면서 제가 이제 발췌해 온 건데요. 바로 보고서 나온 게 미국 통신사들이 3사가 투자자 데이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인베스터 데이. 예. 뭐예요? 버라이즌, 티모바일, AT&T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R을 한 거죠. 예. 같이. 네. 예. 그래서 투자자 데이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네. 그 최근 종료된 이제 주파수 경매 결과와 5G 사업 전개 방향을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5G가 지금 요새 안 된 이유가 지금 발주가 안 나오잖아요. 자꾸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버라이즌은 그 2020년 지금 9%거든요. 5G 가입자 수가 이거를 2023년까지 55%로 확대를 한다라고 좀 제시를 했고 네. AT&T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이건 이쪽은 통신보다는 그 HBO라고 그 이렇게 그 방송사 있잖아요. HBO 네. 드라마 만들고 네, 하는데 드라마. 네. 거기 이제 상향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더 뭐 네. 넷플릭스 같은 모델 쪽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향된 가입자 목표를 제시를 했고 글로벌 출시 계획에 좀 집중을 했고. 티모바일은 이제 스프린트 인수를 통해서 네. 비용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무선 점유율 확대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5G 이제 인프라 투자 게임이 뭐 시사점이라고 해서 이제 적었었는데 일단 버라이즌은 3년간 10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정도 되겠죠. 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이제 설비 투자 가이던스부터 추가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예, 설비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 네. AT&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0에서 80억 달러 금액 대부분을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한 3년 정도. 네. 그다음 T모바일은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뭐 기지국을 한 7천에서 8천 개, 2022년에는 3만 5천 개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지국을요? 네. 그래서 요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애널리스트에 써주신 건 뭐냐면은 미국 통신사들의 2021년 설비 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해서는 어쨌든 대폭 상승한다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생각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5G 통신 장비 쪽에는 뭐 나쁘지 않은 일단 인베스터 데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이제 그건 다 문제가 알 수가 없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노키아랑 에릭슨하고 이제 경쟁을 하니까 삼성이.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그 세계 벤더에 같이 납품하는 기업이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러니까 삼성만 하는 것보다도. 네. 예. 근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프로가 제일 그 상처 입은 동네라고 소문 났어. 소문 났어요? 어? 소문 났어요? 네. 민우 형 뭐 이렇게 해서. 어? 네. 뭐 여러 군데 상처 있습니다. 뭐 그 친구만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뉴스 네. 그러니까 그 보고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선 요새 조선주도 좀 좋잖아요. 그래서 조선 수주가 실제로 지금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도 좋아요.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최근 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무려 23척을 수주를 했대요. 굉장한 금액이고 네. 연간 목표치의 25% 정도를 일단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가 일단 꺾이지 않는다면 이제 성과만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대신 주권 이제 보고서 좀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게 라마단 기간이 좀 있어요. 4월 20일하고 5월 10일 이때 이후로 카타르에서 아마 LNG선 발주가 나올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카타르 LNG 발주 많이 기대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라마단 기간 이후로 한번 발주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 요새 발주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1, 2월 달에 역대 최대치 이제 발주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66척이 발주됐는데 한국이 네. 36척을 싹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절반 이상을 그래서 컨테이너선도 지금 여전히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올해 5월 어쨌든 남아단 이후에도 발주 흐름은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다 전해 주시고 네. 그냥 왜요? 보합이군요. 보합이네요. 보합이에요? 코스닥 조금 플러스, 코스피 살짝 마이너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예전 같으면 이제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변동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낙폭과 등폭, 그러니까 오르는 폭과 떨어지는 폭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네,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계속 그 급등락이 멈춰지는 상황이 되면은 장애인한테는 나쁜 네,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죠? 아... 그 이번 주에 어쨌든 눈여겨보실 게 제가 아까 이재만 연구원이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시장 방향 결정하는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 많이 사면 어쨌든 급등해버리고 지난주 그랬거든요. 목금 딱 사니까 바로 급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 갖는지 잘 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나는 그때 오늘 아침에 그 뉴스 3 첫 번째 뉴스 제가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매일 보지를 않으니까 네. 3월 중반까지 개인의 순매수가 2조가 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1월 달이 22조. 네. 네? 아. 그러면 개인들이 저 기관 투자가지 주구장창 파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균형추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네.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네. 왜냐하면 기관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기금은 뭐 아시겠지만. 네. 그럼 중간에 이제 외국인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결국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이재만 연구원이 보고서 참고하면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정말 급격한 상승만 아니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달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성장하면 안 되고 한국, 유럽, 중국이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면 미국 혼자 성장하면 달러는 굉장히 강해지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외의 나라들의 경제 지표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쿠팡을 보면서 네. 우리 뭐 신세계나 이마트만 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네.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네. 네, 네. 저 동네 가니까 백초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이 그렇게 고평가인가? 그런 생각을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아까 그 권순혁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뭐 우리나라 편의점 회사들이 뭐 시총이 뭐 2조 3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그 한국에 있어서 저평가 받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증시 그렇죠. 자체가. 예. 저희도 한국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겠다. 그러면 샘프로 이렇게 할까? 샘프로 해보겠다. 샘프로 TV. 샘프로 뭐예요? 샘프로 TV예요. 조금 바꿔줘. 네. 네? Three Guys. 네? 네. Three Guys TV. 그럼 네. 바꿔버릴까? 우리요? 응. 그래서 어디 가시게 뉴욕? 나스닥까지 나스닥. 이왕이면.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